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 독서와 복음도 아니나 다를까 듣기에 거북하고 좀 섬뜩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들어있는 의미를 잘 이해하면 항상 복음의 소식은 두 가지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때에는 무섭게 보여지는 누군가도 알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죄인에게 심판은 끝장나는 날이지만 의인에게 심판은 마침내 해방되는 날입니다. 맞겠죠? 머릿속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데 아직은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날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자녀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자녀가 태어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는 엄마도 있습니다. 그죠? 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옛날에는 아 하나 태어나면 아이고 동네에서 잔치하고 잘 됐다 하고 막 축하해주고 막 밖에 막 고추 걸어놓고 막 금줄 걸어놓고 막 그랬는데 인자는 이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낙태 건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나이 들어 결혼한다고 그럼 그전에는 뭐 성관계를 안 해요. 다 하죠. 그리고는 뒤늦게 애 갖겠다고 또 교회에서 금지하는 인공수정 이런 것들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죠. 자, 그러니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두 가지 메시지가 하나의 똑같은 목소리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1독서에서 그것을 구분해냅니다. 묵시록에 두 가지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곡식 수학입니다. 곡식은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 맺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대하는 열매는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읽듯이 뭐 무슨 성전을 새로 지었다 이거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것은요, 믿는 이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필요한 외적 건물입니다. 그건 사실 천막을 쳐놓고서라도 집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시작을 하고 뭐 이 성당이라고 처음부터 지금 이 건물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또 나중에 시간 지나가지고 더 커질지 물론 그럴 가능성은 갈수록 없어집니다. 어제 동기 시부님들 모임하면서 아이고 막 우리 교회의 그런 현실들 그죠?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시골 본당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도심지로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아무리 누군가가 귀농귀촌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한계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해진 운명이에요, 그건. 유럽에서 아무리 뭐 이 성당이 아깝고 어떻게 노력해. 근데 그때 지었던 사람들 다 죽고 나면 가차없이 팔리는 겁니다. 그럼 디스코텍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뭐.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쓰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거 아예 막 엉망진창 폐허가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공소들이 그렇잖아요. 옛날만 하더라도 거기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넘쳐나리라 생각했죠.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거두어들여야 하는 열매들은 외적인 틀로 측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닌 겁니다.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두고 한 사람을 구원해도 그 열매는 값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열매를 거두어들이려고 하니까 또 숫자 노름을 해요. 몇 명을 인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아내가 냉담하는 남편을 평생을 두고 기도를 해가지고 마침내 죽기 전에 그 남편의 영혼을 얻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영혼을 얻어낸 겁니다. 자신의 그런 가진 노력으로 한 영혼을 구했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값은 1,000명, 10,000명 넘어서는 거예요. 뭐 어떤 말 잘하는 신부가 어디 특강 가서 사람들을 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 박수 막 친다고 해갖고 영혼이 얻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천지. 제가 많이 해봐서 압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사람들이 환호할 뿐, 그 시간 지나고 나면 그냥 집에 가서 다 제 할 일 하는 겁니다. 진짜 영혼을 얻는 방법은 꾸준하고 성실하게 제자리에서 하느님이라는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묵묵히 들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 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 삶은 고되고 더딥니다. 그리고 고되고 더딘 만큼 그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자, 그렇게 해서 곡식이 거두어들여집니다. 여기서 그치느냐? 두 번째 거두어들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뭘까요? 포도송이라고 비유가 되는데, 우리는 흔히 또 성경에서 포도라고 하면 나는 포도 뭐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이 묵시록에서의 포도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새 속에 심겨져 있는, 자 여기 보세요. 그 날카로운 낫을 대어 땅의 포도나무에서 포도송이들을 거두어들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곳은 우리의 가치, 우리가 드높여진 내면의 영적 영역들이 존재하는 곳이고, 땅이라고 상징되는 것은 세속을 말하는 겁니다. 세속에서 자기 배를 불린 사람들 말이에요. 탱글탱글하게 살이 쪄가지고 집비 몰라. 그래갖고 지 돈 모으고 주머니 쑤시 넣고 남 속이고 외국인 노동자들 학대해갖고 그 고열을 뽑아갖고 막 지 차 사고 집 사고 막 자식들 막 배불리고 막 부자는 죽어도 3대가 망해도 3대가 먹고 살 게 있다죠. 그래 많이 난가나는 기라 땅에 포도송이가 막 주렁주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또 제단에서 낫을 하나 떡 들고 나오는데, 불에 대한 권한을 지닌 천사가 그 낫을 든 천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태우는 겁니다. 태우면 뭐가 남죠? 탈 건 타고 남는 게 남죠. 금속은 더 깨끗하게, 나무는 온데간데 없이 타버리는 겁니다. 세속 정신에 물들어 있는 것은 영적 가치의 불이 닿을 때 아무 의미가 없이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무리 지상에서 우리가 모으고 끌어안고 이거 내 끼다 하고 백날 천날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요. 그죠? 이게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이게 네 끼냐 내 끼냐, 이 땅이 내 몫이냐 네 몫이냐, 와 너무 땅을 침해하느냐, 백날 캐봐야 그 땅 지고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그죠? 하지만 안 돼. 그 사람들의 세속 정신은 거기에 온전히 몰입되어 있어서 자기의 포도송이를 미친 듯이 늘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뭐가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말이죠. 낫을 든 천사가 다가오는 겁니다. 불에 대한 권한을 지닌 천사의 명을 받고 낫을 지닌 천사가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뭐 하겠어요? 먹이는 추수해야죠. 싹 걷어든. 우리 남맹키로 요만한 거 말고, 왜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해골바가지 막 이래 검은 옷, 이래 틀레틀레 하는 옷 입은 사람이 이따시만한 낫, 외국 낫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까 이제 땅을 후 하면 땅에 있는 것들이 막 디디디디디디 잘리나가는 거예요.
모간지가 땡강땡강 잘리는 겁니다. 안 그래요? 지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수많은 이 SNS,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페이스북 쓰는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꿨거든요. 그것도 지금 구조조정이 한창입니다. 장사가 안 돼. 댕강댕강 잘려나가는 겁니다. 때 되면 다 잘려나가는 거예요. 쟁쟁하던 회사들도 또 신생기업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고, 한때는 비트코인이 진짜 짱인 줄 알았는데 이제 또 막 난리 나고 있죠. 예. 주식시장이 항상 증가할 줄 알았는데 부동산 시장이 막 미친 듯이 성장세일 줄 알았는데 사정없이 떨어지고 있죠. 예. 거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원래 콜라 따라 놓으면 그렇잖아요. 우와 하다가 끊어진다 아닙니까? 라면 끓여도 그죠? 양은 냉비에 끓이면 이제 하다가 불 다 끄면 오늘 짜파게티를 끓인다고 점심 때 떡 넣어놓고는 물을 이마에 받아가 그다 짜파게티 양 그 소스를 다 넣었네. 원래는 물을 따라내고 그 비빔먹는 여기인데 그래갖고 쫄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끊습니다. 딱 끄니까 그냥 그게 라면 아닙니까? 에? 자, 포도 거두어진 포도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느님 분노의 큰 포도 화계에 이제 담겨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그러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짓밟아 와야 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땀 흘려 번 돈은 가치로운 돈이에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내 몫의 정당한 노동의 가치로 땀 흘려 번 돈은 아름다운 돈이에요. 그런 것들로 이제 성전에 봉헌 내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들의 돈은 자신들의 몫을 넘어서는 부가가치를 양산해내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벌 수 있는 돈이 아닌데 부정적인 수단과 방법을 써서 뭐 법망을 겸허하게 피한 다음에 원래는 뭘 깨끗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걸 막 갖다 버리면서 에이 벌금 내고 말지 뭐 이러면서 싼값으로 자꾸자꾸 해치운 그 이익들이 자신한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나를 옥죄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런 더러운 돈들은요. 더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모이는 돈들이에요. 맞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더러운 돈을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더러운 돈은 더러운 마음이 모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마음들은 자녀들에게 깨끗한 걸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더러운 마음은 더러운 자식들의 마음을 양산해내게 돼 있어요. 자기보다 더 탐욕스러운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암만 그 돈으로 서울대를 보내고 뭘 해갖고 자수성가를 시켜도 그 더러운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훗날 다가와서 다시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뜯어먹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이에나처럼 말이죠. 이런 영적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훗날 분노의 포도화계에 담겨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군가를 밟아왔으니 이제는 우리가 밟힐 때가 되는 거죠. 포도화기라는 건 포도를 다 담아놓고는 발로 북적북적북적북적 밟는 곳이에요. 그냥 그 조용히 거두어들여서 머물러 놓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의의 복수가 시작되는 곳인 거죠. 이게 사람들이 간주하지 못하는 훗날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묵시록의 말들은 시작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적어놓는 것들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이 사건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장님들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세상에서 누군가가 일을 처리를 하는데 교묘히 뭔가 오류를 남겨놨어요. 그러면 이 오류가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죠. 그거를 책 잡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잘 나갈 때 그 복수를 하려고 드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하지만 영원이라는 가치를 앞에 두고 우리는 더욱더 장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꾸준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이야말로 훗날 보상받는 삶입니다. 그건 이견이 없어요. 제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은 절대 다른 어떤 것들이 끼어들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요행을 바라다가는
그 요행이 자기에게 잠깐 무언가를 던져줄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예가 그거죠. 자,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고 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투자는 성장할 만한 가치를 보고 장기적으로 하는 게 투자고요. 투기는요, 요 다 집어넣어놓아 지금 한창 올라갈 때 올라서 그러면 다음에 팔면 되겠다. 이게 투기입니다. 투기는 거의 노름이나 도박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느냐? 투기를 하는 그 사실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투기를 좋아하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다음 기회가 왔을 때 또 놓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 투기의 기회는 항상 상승세를 타지 않죠. 노름판이나 도박판에 빠지는 사람들도 다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따요. 왜? 더러운 영이 따게 해줍니다. 따야 그 더러운 충격을 마음에 간직하고 쾌감을 느끼면서 그 다음부터 그 도박판에 미친 듯이 달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투자되는 모든 돈들이 마치 내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재밌는 게 자기 손안에 한번 잡았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닌데.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쓰면서 그 신용카드에서 빌려주는 돈들이 다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러다가 카드 돌려막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씀씀이는 커져버렸지. 돈은 써야 되겠지. 헌데 빌려주는 돈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이러니 어느 순간인가 폭탄이 터지는 거죠. 예. 우리 회장님은 잘 아실 기라, 그죠? 세상 돌아가는 거 여러 더러운 꼴 많이 보셨을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십니다. 자, 오늘 복음에서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가운데 핵심만 짚어서 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왜? 두 가지 속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하나, 내가 그리스도다. 위쪽으로 땡기는 겁니다. 둘, 때가 가까웠다는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이 부분을. 왜?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사실 우리는 무언가 힘 있는 것에 사로잡히고 매료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그렇게 흥행하는 이유는요, 교주가 자신을 하느님의 대리자로 내세우면서 그걸 설득시키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한창 시끌시끌한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수많은 관료들과 힘 있는 자들이 내 친구다. 나 그 정도로 힘 있는 사람이다 하니까 밑에 추종자들이 옳았구나 하고는 열심히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매력적인 세상적 요소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꼭 그 당사자가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단어를 얘기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구해줄 힘이 있다. 그 대표격은 누굴까요? 돈입니다. 돈. 그리고 돈을 다루는 사람들과 돈과 연계된 힘과 권력과 명예를 지닌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내가 말하는 대로만 따라와라. 그러면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장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지금 모두 자기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난리를 치지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정당한 가치와 내적 진리를 가르치는 데는 굉장히 소홀하죠. 자식들이 성당 안 간다 해도 아이고 그래 힘들지 그럴 수 있지 하는데 대학을 안 간다 뻔히 다니고 있는 대기업에서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부모가 이제 그때는 화딱지가 나는 거죠. 이제 이놈은 정신머리가 있나 없나, 내가 니를 얼마나 고생시켜 얼마나 투자해갖고 니를 그다 집어여놨는데 끼 나온단 말이고. 자, 첫 번째, 위로 가는 방향성에서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 때가 다가왔다는 무슨 말일까요? 겁주는 겁니다. 겁주는 거예요. 옛날에 한창 겁주던 단체가 하나 있었죠. 다미성교회라고. 2000년이 되면 Y2K, 세상 모든 컴퓨터들이 멈춰봅니다. 컴퓨터의 계산 한계는 이 00년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99년이 지나고 2000년이 되면 그걸 대비할 능력이 없어서 모든 컴퓨터들이 멈추고 그때 핵전쟁이 일어나고 세상 종말이 옵니다. 그라이
그 전에 우리 다미성교회에 여러분들의 재산을 헌납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다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늘로 붕 떠오를 날을 기다립시다 하던 게 다미성교회입니다. 왜 됐죠? 주동자는 튀고 그 남아있는 사람은 뻥 쪄가지고 아직 시간이 안 됐나 와이리안 떠오르노 이제 좀 떠올라야 되는데 때가 다가옴을 인해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입시켜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들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두려움의 움직임. 신천지도 대표격 중에 하나죠. 14만 4천 명 곧 채워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변화를 일으키면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 것이고 그러지 않은 민족들은 우리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 지금 하는 얘기는 뭐예요? 벌써 14만 4천 명 넘었거든요. 그라이킨에 이제 시험 친다고 난립니다. 인을 원래는 받아야 되는 긴데 이 인을 받으려 카마 우리가 하는 시험을 잘 치야 된다 카면서 자꾸 숫자는 느는데 변명할 말은 점점 궁색해지겠죠. 속지 마십시오. 목자의 목소리를 잘 이해하고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알아서 목자의 목소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카노? 여기는 없네. 두려워하지 마라. 자, 오늘 복음 한우송의 얘기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오늘 복음 한우송입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